인류가 만들어낸 혁신을 보면 그 기술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철도, 전화, 전신 또는 인터넷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거나 또는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인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는 하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15세기 중반 더 정확한 크로노미터가 나와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이 신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비행기나 로켓은 사람들이 더 높고 더먼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제에 관한 기술인데요. 아마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인쇄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쇄술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거나 또는 복잡한 과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쇄술이 세상을 바꾼 이유는 인류에게 처음으로 저렴하게 복제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15세기 중반 구텐베르그가 처음으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술을 발명했을 때 인류는 엄청난 지식의 복제와 공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1450년부터 50년 동안 유럽에는 무려 2천만 부가 넘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는 5000년 전 수메르 사람들이 처음으로 점토판에 글자를 새긴 이후에 인류가 출판한 책의 총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대량 출판이 되자 사람들의 지식은 빠르게 전파되고 또 유럽의 질서는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교회 수도승들이 손으로 책을 필사하던 시절에는 책의 대량 출판이 어려웠습니다. 덕분에 교회는 지식을 독점하게 되고 또 이런 독점을 이용해서 교회의 교리를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전파하고 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대량으로 출판되자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더 많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가톨릭의 교리에 반하는 사람들도 나왔고 또 체제를 비판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후 300년 동안 유럽은 엄청난 종교개혁과 대혁명의 시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인쇄술은 이렇게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450년 구텐베르그가 처음으로 42줄 성경을 인쇄한 이후에 30년 동안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전 국가로 인쇄술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는 유럽의 르네상스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라파엘, 셰익스피어, 많은 예술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좀더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됐죠. 마침내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 대혁명을 인해서 왕정은 무너지고 인류는 마침내 인간은 권리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복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이런 복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일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넵스터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넵스터는 1999년 나온 음악 공유 서비스입니다. 넵스터는 컴퓨터에 있는 음악 파일을 찾아서 인터넷상의 친구들과 좀더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서비스인데요. 1999년 처음 출시된 지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모으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음반 제작자와 아티스트들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 소송을 당했고 마침내 2001년에는 불행히도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음반 제작자는 미국 시장만 해도 15조가 넘는 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음반 제작자들이 하는 일은 결국 CD를 자기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복제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값싼 복제 기술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음악을 접하는 일이란 재수 오면 왕이나 귀족들이 여는 공연장에 가서 훔쳐보거나 또는 시장에 가서 거리 음악가들의 음악을 즐기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LP나 CD 같이 값싼 복제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음악을 즐기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CD를 복제하던 비용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우리는 음악을 복제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 오늘날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더 훌륭한 음악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음악가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레코딩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음악가라도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자기의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제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 또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저렴하게 복제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더 지속적이고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경험으로 배운 한 가지는 이런 혁신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혁신이 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회적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을 이기고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극 또는 북극을 탐험하거나 또는 달이나 우주로 나갈 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직 그것이 혁신의 씨앗인지 세상이 알지 못할 때 그런 혁신의 씨앗을 심는 혁신가들은 굉장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2000년도에 지금은 흔한 전자결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결제가 필요한데 전자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결제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용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전자결제 사업을 했고 잘못하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자결제 사업을 했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전자결제 세상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납니다. 스타트업들이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이디어는 훌륭한데 단지 개발자 4명으로만 이루어진 팀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훌륭한 팀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팀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팀에 들어오면 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기술이나 제품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사용자 경험을 담았을 때 좀 더 사회적으로 더 큰 임팩트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나 이런 다양한 인종, 성, 종교 이런 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이란 구성원들의 사고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장일치의 의견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저는 혁신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혁신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를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때 일어납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차례 걸친 경제개발 계획으로 중공업, 조선, 건설, 반도체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산업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혁신의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곳에서 혁신이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나눠지고 세상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우리가 강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혁신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